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해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우고 있다. 산지가 많은 만큼 농업과 목축업이 활발한 나라이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의 실직률이 무려 20%에나 이르고 있다. 과거 중앙아시아에는 소련에 의해 많은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그 당시 일본이 침략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터라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은 일본 척자라는 누명을 쓰고 2,500명이 총살되기도 했다. 1937년 8월 일본 첩자의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침투를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가 시작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특유의 개척 정신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소수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약 17,0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고려인을 품고 비슈케크에서 치과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있다. 올해로 9년째 고려인을 위해 무료로 틀니를 만들어 사역하고 있는 김승리 선교사. 매주 금요일이면 김승리 선교사가 운영하는 토마토 치과는 고려인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된다. 고려인들이라면 모든 치과 진료와 틀니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한 마음에 치료를 받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직접 키운 달걀서부터 바나나, 감, 토마토 등을 가져오신다. 특별히 김 선교사가 좋아하는 토마토를 많이 가져오신다. 저희 치과는 이렇게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감사하는 마음에 토마토를 많이 사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치과 이름을 지을 때도 토마토 치과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뭐, пока обслуживание хорошее, но это покажет результат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А то есть делали мне раньше, я пришел домой, сразу выкинул, снял. 또 이거 그런 거 это тур 해자고서 тур. 우리 고래 사람이 그래서 좋게 해주지. 도터, 괜찮아 뭐. 이 지역 물에는 석회질이 많을 뿐더러 이를 잘 닦지 않는 등 위생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어금니가 없을 정도다. 그래서 틀니가 필요한 이들이 많은 현실이지만 두세 달치의 월급을 훨씬 넘는 비용이 들기에 쉽게 치료를 받기 힘든 이들이 많다. 다 흔들리세요. 사샤 아저씨를 보시면 보면은 진짜 기도밖에 안 나와요. 또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해주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너무 흔들려서. 모든 틀니를 제작하는 동안 기도로 함께한다는 김승리 선교사. 주님의 은혜에 따라 틀니 사역을 섬길 수 있음을 알기에 김 선교사는 모든 틀니를 주님의 틀니라 부른다. 지금 빼야 되는데 그래도 환자는 빼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데까지 쓰고 또 저희가 또 틀니를 또 수리해 드려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 섬기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감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환자를 보는 치과 체어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원래 세 개가 다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것도 고장 나면 또 못 해줄까 봐. 쉬지 않고 달려온 사역의 기간만큼이나 기계들도 고장 나기 일수다. 이게 이제 이게 들어가는 물 들어가는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게 두 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기술자가 왔는데 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5년 전에 150만 원 주고 이게 산 장비거든요. 근데 한 5년 쓰다 보니까 좀 많이 고장 나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조금 неудобно, потому что постоянно нужно
наконечник менять. Один наконечник пломба, один наконечник полировка. Постоянно раскручиваем. Скоро это тоже плохо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Только большой стресс немного. 비록 고장난 치과 체어를 가지고 사역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성 교사는 토마토 치과를 통해 지금까지 천여 개의 틀니를 만들어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해라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틀니 봉사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틀니 봉사를 섬겨왔던 김승리 선교사. 어느 날 한 선교사의 간증이 담긴 책을 통해 봉사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면서 키르기스스탄 선교사로 결단하게 됐다. 그리고 올해로 9년째 치과 의사로 섬겨오면서 천여 개가 넘는 틀니 봉사를 이어왔다. 오전 진료를 마친 김선교사가 치과 직원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알까지 집사님 내가요 고려인 분이시고요. 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틀니 해줬던 분이시고요. 저희 직원들 식사 초대해가지고 지금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인연이 깊은 고려인인 알까지 성도의 집을 방문한 김승리 선교사와 치과 직원들. 건강하지. 김승리 선교사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첫 틀니를 섬기게 된 알까지 성도와는 올해로 8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토마토 치과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에 초대해 준 알까지 성도 가족의 마음에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김승리 선교사. 오늘 점심은 고려인들이 즐겨 먹는다는 진한 국물의 국수 요리다. 이제는 알까지 성도의 가족들까지 인연이 되면서 종종 식사의 교제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됐다. 틀니 사역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늘 애틋하기만 하다. 틀니를 하자 뭐 이런데 그러니까 하기만 값이 돈 많이 들지. 우리 그 빈샷 탄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아이템이니. 그러니까 우리 제 그거 와서 그렇게 그저 우리를 그렇게 틀니를 해주고 할까라 감사님 크게 감사해요. 고려인들 보면은 우리 조상이다 생각이 저는 들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이게 떠도는 그런 우리 조상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틀니가 이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틀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내 윤은성 선교사. 오늘은 감자전과 특별히 김성 교사가 좋아하는 현지 요리를 준비했다. 이게 중앙아시아의 전통 음식 숄포라고 합니다. 한국의 갈비탕하고 비슷하고요. 또 입맛이 한국 음식이랑 비슷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주 해 먹습니다. 지난 2000년 키르기스스탄에 파송되어 오게 된 김성 교사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간도 있었다.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잘 보이지 않고 어느 날은 이 사역을 정말 내려놔야 되나 그런 이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눈이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 아팠거든요. 7월에. 근데 이제 8월, 9월, 이제 10월 되면서 시력이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병을 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더 이제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고 아 내가 더 이제 회복이 돼서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이후의 사역을 더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겠구나. 지난 9년 동안 틀니 무료 사역에도 천 개를 넘길 만큼 열심히 사역에 임했던 김승리 선교사. 하지만
사역 가운데 시련의 시간들도 있었다. 키르기즈 와서 이렇게 틀니 봉사를 했었는데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너무 좋다고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다시 해라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틀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이후에 2년 반을 제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준비했을 때 계속 회개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하나님 일을 하러 왔는데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또 틀니 청계를 소원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틀니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즐거움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함께하는 틀니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김승리 선교사와 가족은 매일 기도하고 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빅토리 광장에서 김승리 선교사는 매일 이렇게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 치과 사역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기 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김승리 선교사다. 키르기즈스탄은 새벽 예배하는 데가 없어서요. 새벽마다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의 또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저희 또 한국에 후원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저도 또 여기서 기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바삐 김선교사는 치과 사역과 또 다른 사역을 섬기러 가고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차를 세워 내리는 김승리 선교사. 사실 지금 방문할 모세 센터는 노숙자들이 공동 생활하는 지역이라 방문할 때마다 선물로 감자, 고구마 같은 음식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하곤 한다. 다행히 오늘은 좋은 가격이라 감자를 많이 살 수 있었다. 5년 전에 이게 현지 목사님이 틀니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틀니 만들어 주면서 이곳은 틀니보다도 더 다른 게 필요하겠다. 노숙자분들이니까요. 잠시 후 김선교사가 도착한 곳은 노숙인들의 공동 쉼터인 모세 센터. 틀니 봉사를 통해 인연이 되어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역시 네 홀로도 네. 특별히 감자는 추운 겨울 동안 요긴한 식량이 될 수 있기에 평소보다 넉넉히 준비해 왔지만 김선교사는 항상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이게 이제 겨울을 날려면은 이런 게 좀 필요해. 근데 여기 16분이 계셔서 이거 사드려도 한 두 주도 못 두시면 아마 다 드실걸요. 풍성한 감자 선물에 노숙자들의 마음도 부자가 됐다. 15 лет назад жил на улице тоже из-за водки. Сейчас бросил водку, Богу пришел и сейчас помогаю таки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на улице. Сейчас у нас 15 человек нуждающихся. 김선교사의 마음은 모세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들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래서 닭과 양을 기르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앗간을 만들어 작지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곳을 통해서 또 모세 아저씨도 자립이 되고 또 여기 있는 많은 식구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초 모세센터 앞에는 김선교사의 제안으로 도축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대부분 풀에서 비위생적으로 양이 도축되는 상황이라 도축 공장을 통해 자립의 기회들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8000 долларов, наверное. Электро, поэтому. И поэтому, да, электрический тоже надо, там двигатель надо, чтобы сюда ногу это поднять. Удобно, да? Да, чтобы удобно было резать. 모세센터와 더불어 이들이 사역하는 곳이 또 있다. 이곳을 가기 위해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한다. 산에 양 치는 곳에 가요. 모세 아저씨가 이제 저기 노숙자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김성 교사와 모세 아저씨는 노숙자들을 이곳에 모아 산에서 양을 치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신임은 물론 수익금도 얻기 시작했을 뿐더러 김성 교사의 도움으로 마구간을 짓게 되면서부터는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где-то ремонт дверь поставили, видишь? Работа дверь делает. 처음엔 틀니봉사를 하러 왔던 이곳에 김성 교사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과 지혜들을 나누어 왔다. 이 양들을 통해서 또 모세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세 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자립도 하고 그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바로 нормально всё. Всё вот пастбище есть у нас всё. Все трава здесь мы сами здесь помогаем и сами это охраняем вот это всё. Кормим их. И у нас молоко есть, и мясо есть, всё есть. Слава Богу. 다음 날 아침. 매 주일이 되면 김승리 선교사의 가족들과 치과 직원들은 아라샨 토마토 치과에서 무료 진료를 준비한다. 이곳에서는 비용 문제로 일반적인 치과 도구가 아닌 공업용 콤프레셔를 개조해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갑자기 콤프레셔가 또다시 말썽이다. 저희가 만든 이동 체어예요. 이 체어를 또 준비할 상황이 못 돼서 그냥 저희가 공업용 컴프레셔하고 간단한 장비 사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려고 만든 이동용 체어예요. 김승리 선교사 가족들과 토마토 치과 직원들은 매주일 함께 봉사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 단순히 치과 치료만이 아닌 이 치료를 통해 아라샨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일요일인데도 진료실 밖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댄다. 아라샨 지역이 워낙 외진 곳인데다가 무료 치과 진료를 한다는 소문에 이 시간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아라샨 지역에도 틀니 치료를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하고 있다. 치과를 할까 아니면 교회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치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교라는 게 자기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별히 아이들의 치아 상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한 김승리 선교사는 아라샨 학교 학생들의 치과 치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인데 지금 영구치가 거의 5분의 4가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얘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기도밖에 안 나오죠. 한편 아내 윤성 교사는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아라샨 학생들에게 사형리를 가르치고 있다. 잘 모르는 내용임에도 아이들은 호기심에 윤성 교사를 따라 사형리를 읽고 있다.
치과 치료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이지만 윤성 교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씨앗이 이들 마음에 심겨지길 기도한다.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고 왜냐하면 여기가 무슬림이 강한 지역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또 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이제 그 마음에 또 순수함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매번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봉사에 같이 참여한 치과 직원들도 이제는 김승리 선교사가 헌신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듯하다. 오늘은 제 아주 행복해요. Мы помогать много. Потому что сонсеними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오늘은 мы протест 해요. 아니 очень행복해요. 하나님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저희 치료를 통해서 복음이 아라샨에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섬기고요.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죠.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무료 틀니 사역을 감당해온 김승리 선교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김승리 선교사 부부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